1번 실수 X와 자연사연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하더라. 뭐 이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죠. 이게 등비수열꼴이기 때문에 2의 X제곱꼴로 쌤이 다 나눠버릴게요. 오케이? 2의 X제곱꼴로 나누면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가는데요. 2의 X제곱꼴로 나왔으니까 얘는 2 더하기 얘는 2의 X제곱분의 1이고 얘는 1 되죠.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 나오네요. 얘는 0으로 갈 테니까요. 맞죠? 그러면 이쪽 계산에도 넣어놔야 된다. 2분의 1 나와야 된다 이거죠. 자, 오른쪽 거 계산해 봅시다. 얘는 2의 n제곱으로 나누면 되네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으로 나누면 a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3 그리고 2 넘습니다. 얘는 어차피 뭐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얘는 얼마 된다? a분의 2가 될 거다. 근데 문제에서 이놈이랑 이놈이랑 같다 했으니까 a는 4가 돼야 되죠. 됐어요? 2번 fx는 2의 x제곱이고 f'1의 제곱을 다음 식하고 같더라. 이걸 만족하는 a값에 곱을 구하래요. 일단은 얘부터 식 정리합시다.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치안에가 정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됩니다만 로피탈 쓰세요. 내가 얘기했죠. 우리 지금 고3이죠. 맞죠?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빨리 써야 돼.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필 또 쉬워요. 맞죠? a제곱 플러스 a, fa제곱 플러스 a 나오기 때문에 형태는 쉬워요. 근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리미트, 로피탈입니다, 로피탈. 분모, 지금 얘는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h에 대한 식으로 미분하는 거죠. 맞지? 미분한 분모 얼마 돼? 1 되죠? 로피탈 쓰는 겁니다. 원래 안 되는 거면 쌤이 아, 원래대로도 보여줄게요, 안 되면. 그 다음에 얘 로피탈 쓰면 얼마 돼요? f'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h 되고 난 h에 대한 식이니까 h에 대한 성미분 한번 더 해줘야 되는데 h 미분의 받체 1이니까 있으나 마나입니다. 맞죠? 그 다음 얘는 h 있어 없어? 없어. 끝. 그냥 h에 0 넣으래요. 그래서 얘는 지금 f'에 a제곱 더하기 a예요. 당연히 쌤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푸는 게 맞아요. 원래 들어가면. 원래 왜냐하면 이거 그냥 k라 놓으면 얘도 k가 되고 그럼 fk 더하기 h 마이너스 fk를 h로 나눈 값에 대한 극한값 버리면 당연히 f'k가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이 식은 이게 정리하는 게 이게 맞죠. 원래 들어가면. 근데 로피탈 익숙해지세요. 자 일단 얘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뭐하고 같다? f'1의 제곱과 같대요. 됐나요? 자 f'은 2의 x제곱이고 여기 1 집어넣어봤자 뭐야? f'1은 얼만데? 2죠. 그러니까 이걸 제곱하니까 얘는 지금 2제곱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2제곱이란 말이잖아. 맞지? 이제 저 프라임에 이거 대입하라는 거죠. 따라서 f'a제곱 플러스 a는 여기에다가 얘 집어넣은 거니까 2에 a제곱 플러스 a가 되고 얘가 2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a는 2가 돼야 되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두근의 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어요? 예제 3번 길이가 10이고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지름이 오네요. 원 위에 임의의 점 CD 잡아서 각도도 언급해줬어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놈은 6분의 파이 밑에 있는 놈은 알파로 했다.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빼기 2분의 1의 사인 알파는 5분의 2 루트 3이다. 이거 정리하라 이거죠. 됐나요? 자 일단 얘부터 좀 정리해봅시다. 이거요. 더 센 정리죠. 더 센 정리. 코사이니까 코코사사 쓰면 됩니다. 코사인 알파 사인 6분의 파 아니 뭐하노 코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알파 이꼴 5분의 2 루트 3이다. 이건 식이니까 이게 조건이잖아. 지금 이거 써먹으라는 거잖아. 근데 봐봐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 사인 알파 빼기 2분의 1 사인 알파니까 이거 없어져요. 됐나요? 그럼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가 5분의 2 루트 3이란 말이고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코사인 알파 이꼴 얼마 돼야 돼요?
5분의 2 루트 3 돼야 되죠. 루트 3 날리고 양변에 2 곱해버리면 코사인 알파 이꼴 얼만데요? 5분의 4가 돼. 이 말은 피타고라스 성립하는 놈이잖아. 코사인 알파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사인 알파는 5분의 3이고 탄젠트 알파는 4분의 3이라는 것도 자동으로 찾을 수 있어요. 잘못 찍었어? 자, 이렇게 나왔다. 이제 그 다음에 AC 더하기 BD를 구하라 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AC부터 구합시다. 얘는 구하기가 쉬워요. 왜? 내가 지금 알파에 대한 값을 구해버렸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도 AB를 지름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각 성질을 이용하면 얘는 100% 90도가 됩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 알파에 대한 내가 특수각을 언급했잖아, 지금. 잡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얼마 돼야 되는? 10 코사인 알파 이꼴 얼마야? AC가 되겠죠. 맞나? 그래서 아, 여기서 AC는 10 곱하기 코사인 알파인데 10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아까 5분의 4였으니까 그냥 얼마 돼요? 8 됩니다. 모르겠으면 3대 4 되고 B 써가지고 구하면 되고요. 됐나요? 일단 얘는 8이에요. 됐나? 그 다음 두 번째 쌤은 누가 헷갈릴 것 같아. 쌤이 그림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잡아줘야 돼? 6분의 8 잡아줘야 되죠. 요 삼각형 한번 볼까요? 자, 저기서 BD의 길이 구하래요. BD의 길이는 요 길이에 대한 놈이잖아. 근데 이것도 100% 90도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BD는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사인 알파 더하기 6분의 파 이렇게 되겠죠. 직각삼각형이니까. 맞죠? 그럼 저놈만 더 정리합시다. 그럼 10 곱하기 사인 알파 더하기 6분의 파이는 사인의 더 센 정리 쓰면 어떻게 돼요? 사인 알파 코사인 6분의 파이 빼기 코사인 알파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10 곱하기, 자,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 나옵니다. 맞나요? 그럼 2분의 루트 3 사인 알파고요. 알지? 사인 알파 다 구해놨잖아. 사인 알파 얼마야? 5분의 3. 얘 2분의 루트 3 빼기 코사인 알파 아까 5분의 4. 그 다음에 얘 2분의 1. 요거 정리하는 거죠. 어차피 둘 다 분모 10이니까 이거 약분 돼버리고 3루트 3 빼기 4가 됩니다. 맞나요? 근데 빼기가 없는데? 이거 플러스인데? 아, 이거 플러스죠, 미안. 이거 플러스죠? 내가 잘못 적었네요. 이거 플러스죠, 그러면. 그러면 3루트 3 플러스 4가 되죠? 됐어요? 그럼 12 플러스 3루트 3 되겠죠? 4번. 그림과 같이 AB가 1이고,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C에서 수선의 발 그어서 내렸고, CH와 CD가 같게 되는 점을 D라고 한 다음에 생기는 위에 삼각형 넓이 구하라 이거죠. 결론적으로 이 넓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언급해 준 것 중에 안 적혀 있는 거는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는 것밖에 없어요. 됐나요? 자, 생각해보자. 요 넓이 구하려고 그러면요, 구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들어가보면 이 넓이는요, 원천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삼각형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 빼면 되죠. 맞죠? 또는 이 길이 알고 이 길이를 구하고 이 각을 안다면 구할 수 있죠. 맞죠? 근데 지금 이 각을 구하는 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됐나요? 이 길이는요, 이 길이를 구하면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거 이등변이니까. 맞죠? 근데 이게 이걸 구하려고 그러면 이거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넓이에서 넓이 빼는 식으로 쌤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얘가 1이면요, 얘는 얼마 돼야 돼요? 코사인 세타입니까?
1코사인 세타. 맞죠? 그러면 요 삼각형 이용하면 또 지금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 이용하면 이게 사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맞지? 그럼 이 길이가 얼마 되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지금 따라와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 길이도 당연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예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요? 자, 생각해보자. 직각삼각형 나왔을 때요, 세타 알파라 하면 세타랑 알파랑 더하면 90이지. 맞죠?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가 90이죠. 요 삼각형 보면 얘가 90인데 얘가 알파면 얘는 자동 세타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 각도 지금 세타예요. 맞아? 자, 그러면 다시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게 지금 직각이거든요. 그러면 얘 곱하기 탄젠트 세타 하면 이 길이 나오죠. 맞나요? 아니면 이걸 사인 세타로 부르잖아요, 원래. 이거 사인 세타에 사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 여기서 탄젠트 세타 해도 사인 제곱 세타 나옵니다. 사인 코사인에다가 탄젠트 곱하면 똑같이 사인 제곱 되죠. 일단 이 삼각형 넓이는 먼저 구하겠네요. 첫 번째 삼각형 AHC의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정리하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됐나요? 자, 요건데 조금만 이쁘게 더 적어놓을게요. 2분의 1 사인 세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잠깐만 쌤이 우리 이제 문제 요령이잖아. 맞죠? 어차피 곱하기 돼 있을 때 하나의 덩어리일 때는요 사인을 세타로 봐줘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사인 세타에다가 세타 나누고 곱하기 세타 하면 다시 사인 세타하고 똑같죠. 맞나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 뭐 할 건데 극한 쓰잖아요. 맞지? 이거면 어디로 가요 얘가? 1로 가죠? 그래서 요거는 얘는 얘는 아닙니다. 얘가 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최종적으로 쓸 때 극한까지 엎어 쓰면 이 말이야. 극한까지 엎어 쓰면 어떻게 돼? 얘는 세타 세제곱하고 똑같아요. 사인 이꼴을 사인 세타 이꼴을 세타니까 사인 세제곱은 그냥 세타 세제곱으로 봐야 돼. 그러면 2분의 1 세타 세제곱이 돼버려요. 왜요? 코사인은 1로 갈 거니까요. 무시하면 되죠. 근데 나중에 집어넣을 때 얘를 여기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아니 뭐 여기서 이거 빼야 되겠죠. 좀 이따가 빼야 되는데 얘를 여기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요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야 계산이 편해지죠. 아까 우리 저 수원 문제에서 내가 문제 정리할 때 좀 빠르게 풀기 위해서 먼저 정리해서 막 이렇게 했잖아. 아까 잠깐 꼬였지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얘도 끝났죠. 요 넓이 어떻게 구해요? 요 넓이 지금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를 알잖아요. 이 이등변이고 요 한 변의 길이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삼각형 A가 아니고 HDC가 얘는요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한 변 곱하기 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한 변 곱하기 중간에 끼인 각 세타 사인 세타. 맞나요? 두 변의 길이와 중간에 끼인 각의 사인값.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는 2분의 1 사인 세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얘도 내가 마지막에 집어넣을 걸로 쓰면 2분의 1 세타 세제곱으로 보면 된다고요. 어? 어? 이래 빼면 쏘리 우리 빼야 되죠. 쏘리 우리 빼야 되죠. 지금 나누기 할 거 아니잖아. 맞지? 빼야 되죠. 그럼 지금 쓰면 안 돼. 쏘리 쌤 착각했다. 빼기 할 거잖아.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빼야 되잖아요. 쓰고 정리해야 돼요. 쓰고. 자, 미안. 넓이 빼면 얼마 돼요? 삼각형 AHD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 사인 세제곱 세타에 코사인 세타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래 되나요? 미안.
집어넣기 전에 써야 되는데 이걸 빼야 되는 거 쌤 깜빡하고 여기 적어서 세타 세제곱 나갔죠? 2분의 1 나갔죠? 코사인 나갔죠? 그럼 얘는 코사인 하나 남았죠? 자 여기서 쓰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2분의 1 세타 세제곱 얘는 1이죠? 맞죠? 그 다음 얘는 뭔데요? 이거 0대죠? 이거 0대지? 얘 때문에 아까 그냥 빼버리면 안 되는 거야. 얘가 0대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변형시키면 돼요. 원래 1- 코사인 세타 변형해서 풀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런 아또 그 다음 정리하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뭐야 5제곱이야? 5제곱분에 그럼 얘는 2세타 5제곱분에 세타 3제곱에 1- 코사인 세타거든요. 뭐 외운 사람들은 1- 코사인 세타가 어디로 가는지 외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세타 세제곱 세타 세제곱 날라가면 이건 얼마 돼요? 2세타 제곱 되죠? 그리고 얘 정리하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면 얼마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제곱 세타 되죠?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됩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요게 원래 어디로 간다는 거야? 요거 어디로 가요? 밑에 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있으면요. 요렇게 묶으면 이거 어디로 갑니까? 이거. 이거 어디로 가요? 얘 둘을 합하면 1 되죠? 얘 2분의 1이죠? 맞나? 얘 답은 4분의 1이거든요? 됐어요? 자, 아까 내가 적어줬던 거는요. 쌤, 덧셈, 뺄셈을 한다고 순간 깜빡하고 적었는 건데, 그냥 바로 곱하기 나누기로 된 식은요. 아까처럼 그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심지어 심한 사람들은 이걸 1로 잡아버려요. 아니, 세타로 잡아버려요. 내 말 이해돼요? 그냥 곱하기로 정리할 거잖아. 어차피 사인 세타가 세탈 거 알고 탄젠트 세타가 세탈 거로 알잖아요. 맞지? 그래서 여기 세타 적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덧셈 뺄셈 할 때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식 적어놓고 나중에 간단하게 바꿔라 이 말이죠. 답은 1번 4분의 1입니다. 되겠죠? 5번 0하고 2, 8 사이에는 A 범위 안에서 fx는 코사인 x고 f'a가 다음과 같이 나왔대요. 자 이것도 우리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원래대로 하면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로피탈 씁시다. 로피탈이 빨라요. 자, 얘 정리하면 얼마 돼요? 는 리미트 h는 0으로 가요. 그러니까 h에 대한 미분이고 분모는 1 돼버리고 날라갔습니다. 그럼 얘는 h였기 때문에 미분함이 없어질 거고 얘는 1 됐어요. 끝났고 얘만 미분하면 끝이에요. 맞나요? 자, 그 대신에 얘는 곱하기에 대한 식이니까 곱미분도 가야 되겠죠. 맞나? 자,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f'a 더하기 h의 속미분 1 치우고 sin a 더하기 h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5분에는 얘 미분이죠. 그러니까 f'a 더하기 h 곱하기 cos a 더하기 h 속미분하면 1이니까 또 무시할게요. 이때 뭐 하래? h에 0 집어넣으래요. 그럼 f'a 곱하기 sin a가 되고요. 더하기 f'a 곱하기 cos a가 됩니다. 됐나요? 얘가 F'A야. 되겠어요, 지금? 됐나요? 자, 근데 FX가 뭐예요? 코사인 X잖아? 그럼 F'X는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X죠. 그럼 F'X는 마이너스 사인 A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A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a가 되고요. fa는 코사인 a니까 얘는 플러스 코사인 제곱 a가 돼요. 됐어요? 계산합시다. 코사인 제곱 a는 적어놓고 할까? 마이너스 사인 a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a고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잖아요. 이 양하면 얼마 돼요? 2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사인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2sin a sin a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정리되고 따라서 sin a 이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sin a 이꼴 얼마다? 1이다 이거죠. 됐나요? 자
자, 사인이 1 되는 값은 딸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있어요? 2분의 파입니까? 맞죠? 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는요, 6분의 얼마? 3, 4오면 7, 8 또는 6분의 얼마? 11, 8, 4, 4오면이죠. 맞지? 요거 싹 다 더하래요. 그러면 6분의 7, 11, 3, 21이가? 맞죠? 통문해가 6분의 잡았으니까 3으로 약분하면 7, 2. 그래서 답은 2분의 7, 8, 5번이 됩니다. 되겠나요?